자, 오늘도 쇼어라인입니다. 오늘은 청부살인 1은 깨고 싶네요. 여기는 스톤 그나마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뭐안 챙겨오면은 그때 매크로 보이던데. 일단은 리조트 가보죠. 그리고 이것 방금 한 것도 팁인데, 꼭그 제가 이런 식으로 가벼운 배율을 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줌하고 제가 더 배율을 쓰고 있는지 고 배율을 쓰고 있는지 굳이 일일이 줌하고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갈때 가다가 점프한 상태에서 그냥 두번 눌러보면은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으니까 지금같이 리조트 같은 데갈 때는 이제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니까 가는 길에 제 배율 더 배율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에 권총 소리 하나 들렸어요. 전에 영상에서는 여기서 제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멀리서 각을 봐야 될지 애매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먼저 동관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살짝 보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심은 하긴 해야 돼요. 이미 나보다 동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은 이 각이 엄청 프리하게 나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조심은 해야 돼요. 그냥 파밍만 하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왜안 여니? 멀리 조약 소리 하나? 415실? 지금 샷건맨에다가 권총에다 투르탄 소리 들렸는데 TMC를 피한다? 엄만 며칠간은 TMC 교전을 피한다고 했어도 이거 피하는 건 살짝 남자 같긴 하네. 계시니까 여기 붙여서 보고 요즘 그냥 모든 소리에 다 의심이 돼버려. 그냥 총소리 들리면 일단 몸부터 막 손발이 떨리고 그래요. 지금 이 학습된 공포가 되어버렸어. 갑자기 언제 튀어나왔냐? 아까 없었잖아. 깜짝이야. 아, 뭐야. 했는데 이거 탑줄 각 잡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오우 씨 깜짝이야 씨.